눈물이 나서 머금고 이제 뛰쳐나갔죠. 근데 이제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합격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상대평가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그 앞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 기획 MD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스포츠 업계 기획 MD를 할 수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왜 꼭 우리 회사여야만 해요? 노스페이스가 끊임없는 제품 혁신과 고객 니즈에 맞춰서 더 사랑받겠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저도 데이터 기반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더할 제품으로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선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경쟁력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업계 1위고 뭐 고객 만족도가 1위인 이유도 있지만 이것이 기술성이나 또 스타일성이 둘 다 갖췄다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뉴스 기사나 현직자 인터뷰나 고객 후기를 분석을 했을 때 고객 후기에서도 380개의 후기 중에 가볍지만 따뜻하다 혹은 다양한 뭐 등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 평소 자주 입는다와 같은 글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기능성뿐만 아니라 스타일성 혹은 뭐 라이프 스타일 웨어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스페이스가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반 이 생신입보다는 더욱더 엄격하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우리 기업에서 입사해서 뭐 근무하고자 의지가 있느냐 이걸 평가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었었는데 나름 답변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긍정적인 후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기술력이 있는 측면에 불필요하게 기술력이 좀 과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뭐 이런 후기들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노스페이스에서 기능성을 추구하는 라인과 화이트라벨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라인이 또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등산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기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에 신제품에서도 뭐 보어텍스나 방수 처리 기능과 같은 것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품질이 괜찮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도 올해 가장 옷장에 오래 있었던 옷이다 라는 점에서 기능성과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원자에 들었을 때는 야, 이 기업에 대한 후기 조사까지 했어? 굉장히 많은 로열티 경험 맞는데 이쪽 분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험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를 분석했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하신 건데 그래도 좀 더 진정성 있게 우리 지원자가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서 이 기업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 정도는 조금 더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얘기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본인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노스페이스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화이트라벨이고 그 화이트라벨의 에슬레저 스타일을 좀 강화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도 회사분한테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드려서 이런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지원 앞으로 노스페이스가 이렇게 돼서 대응한 전략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확인을 받고 또 이제 여성 고객 중심으로 에슬레저 스타일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쉬는 시간 중에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분석하고 평소에도 제가 알바를 하면서 어떤 레깅스를 입었고 인기 착장이 뭐고 이런 걸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오케이. 자, 방금 얘기했던 경험들이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치화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은 본인은 이제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력했고요 저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에 대한 인사이트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좀 나쁜 노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정말 특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자한테는 독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는데 경험이 엄청 나쁘면 그냥 면접관이 잘라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경험을 들어보니까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다 들으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파괴력이 있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방금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수치화해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뭐 지원자는 제가 이제 면접을 좀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는 좀 준비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 자기 주관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지원자가 원했던 거를 왜 그동안 못 얻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왜 합격 못했을까요? 이제 네. 여기서 사실은 본인이 약간 좀 심정으로 글쎄요, 저도 나름 노력은 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약간 만감이 교차했다라거나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긴 했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왜 안 된 것 같냐? 이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저한테 인턴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았는데 이제 속마음은 아니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우선 제가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서류 통과는 사실 준비했던 인턴 경험이나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데이터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합격률을 높았는데 면접에서는 제가 그 외워온 답변들을 좀 그러니까 면접이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긴장이 되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중고 신입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열심히 했고 이렇게 했는데 뭐 좋은 기회가 안 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환경을 탓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분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좀 외운 답변이라든지 너무 자기가 이제 발표했던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죠. 저도 그것 때문에 탈락한 것 같습니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오늘 그러면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본인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좀 지금 상당히 많이 긴장이 돼서 목소리가 떨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90점은 제가 주고 싶습니다. 90점 줬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 전에도 이렇게 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아, 80점은 좀 자신감 없어 보이고 90점이라고 하자. 약간 이렇게 맞아요.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대부분 80점이 90점을 주는 편이거든요. 우리 지원자들이. 근데 뭔가 이 상황에 맞는 그런 점수를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연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일단 오늘 뭐 결론은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합격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절대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상대평가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장담하기 어렵다. 왜? 이 옆에 본인을 넘어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지원자 같이 준비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 꼭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직무적인 측면으로 좀 더 뭔가 더 준비하자.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사람이 면접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매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정형화된 느낌이 우리 지원자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원자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배운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정형화됐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왜 우리 지원자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합격을 못할 수준이면은 빠르게 정형화된 답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원자는 이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지원자는 개성을 만드셔야 돼요. 뭔가 답변이 됐든 태도가 됐든 그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그 자연스러움이든지 간에 면접관이 딱 느꼈을 때 이 친구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지금 굉장히 정석 방법을 선택했고 그 합격점은 넘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이 스타일로 밀어붙였을 때 합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원자는 정말 내 매력, 뭐 직무 역량도 있고 강점도 있지만 면접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매력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면접장에서 또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 지원자의 합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이면 저 어떻게 참여할 만 했는지 아니면 나에게는 굉장히 악몽 같은 시간이었는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거 홍보는 아니고요. 홍보해주세요. 홍보로 하자면은 이제 제가 첫 취업에 정규직으로 성공을 했을 때가 이제 선생님 면접 수업을 듣다가
취업을 했다가 지금 퇴사한 상태여서 다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기업에 합격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에서 오늘 신청을 했고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만나뵈기 힘든 분이고 이걸 바탕으로 저도 이런 피드백을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신청하세요. 꼭 신청하셔서 피드백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